2020학년도 7월,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 국어 영역 비문학 독서 중에서 의사표시 관련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성원이라고 하고요. 민성원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입시 컨설팅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사회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에서는 비문학 독서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영역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비문학 독서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권을 위한, 즉,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경제지문, 법지문, 철학지문, 요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경제나 법이나 철학, 이런 지문들은, 특히 경제법, 일상적인 용어들하고 좀 달라요. 그거를 전공하거나, 그게 직업으로 있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이렇게 보면, 해석이 빨리 안 돼요. 그리고 눈에 자꾸 거슬리거든요.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독을 하거나 답을 틀릴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내용 파악도 하지만 번역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용어가 갖는 그 깊은 뜻을 좀 알고서 공부를 하면 그게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의사표시 법률행위 자체도 작년도 수능에도 나왔고요. 그 사이에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경제 같은 경우도 한번 나왔던 게 계속 나오거든요. 요새 추세죠. 왜냐하면 경제나 법 지문을 내면 일단 정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야 이제 변별력이 생기니까.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의하냐 하면 제가 국어도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저는 대학을 두번 졸업했는데 두번 다녔는데 두 번째 나온 학교가 또 역시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나왔습니다. 석사는 연세대학교 신방과에서 받았는데 언론홍보대학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전공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 탤런트가 좀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방송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상황을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문제도 풀지만, 이게 다음번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법률행위 문제 나오면, 오늘 공부했던 게, 이한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밑에 거름이 될수 있도록, 뿌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문부터 읽으면서 할게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 나왔죠? 의사표시란 말 중요하죠? 내심.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 거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일단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읽고나 설명할게요. A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B 소유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의사표시 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A의 생각은 동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A가 B 소유의 토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효과의사다. 마음먹는 것이 효과의사다. 사야지. 이러한 효과 의사를 B에게 전달해야겠다는 A의 생각은 표시 의사다. 자, 효과 의사와 표시 의사의 차이는 사야지가 표시 의사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지 요게 표시 의사예요.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행위 의사다. 해야겠다는 의사다. 마지막으로 이 의사를 토대로 계약서를 직접 쓰는 것을 표시행위다라고 합니다.
따라오셨나요? 따라왔을 수도 있고 못 따라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법률행위란 말이 많이 나와요.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와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일방적 의사표시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라고 하면은 뭐 거창한 것 같은데요. 일단 머릿속에 법률행위가 떠오르면 법률 효과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빡 해놓으세요. 뭐냐? 그 G마켓 가서 G마트 뭐 마트에 가서 삼다수 사는 거 생각하면 돼요. 매매 계약이니까 마트에 가서 삼다수 사자. 요거가 법률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사겠다는 의사와 팔겠다는 의사가 가격에 딱 맞으면은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삼다수 살게요. 알았습니다. 팔게요. 계약 성립한 거예요. 그럼 법률 효과는 삼다수를 사겠다는 사람은 삼다수 값 1,000원을 줘야 되고 가격을 지불하고 삼다수를 팔겠다는 사람은 삼다수 물건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이 끝난 거죠. 효과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돈을 안 내면은 돈을 받아야 될그 권리가 생긴 거고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 요게 이제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얘기가 쉬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표시가 나왔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률 행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벌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의사표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효력주의. 요거는 많이 있진 않아요. 의사주의하고 표시주의가 일반적이에요.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의사표시자의 내심의 효과, 삼다수 사야지, 목이 마르니까 삼다수 사서 물 먹어야지, 요거예요. 삼다수 사야지. 요게 내심의 효과죠. 삼다수 사자. 즉, 의사표시자의 진위로 판단한다. 그런데 의사주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의사표시자의 의사는 보호되지만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왜 보호받지 못하죠? 내심의 마음을 상대방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가 삼다수를 사는 이유가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먹기 위해서 삼다수를 살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삼다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내심의 마음은 뭐예요? 약을 먹으려고 였어요. 약을 먹으려고. 그래서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자의 표시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표시의 본질을 표시행위로 파악한다. 이건 뭐냐면 삼다수 달래서 삼다수 줬다는 거죠. 삼다수 주세요. 주세요. 의사표시 했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지. 요 속에 있는 마음은 모르겠다는 거죠. 삼다수 달래서 삼다수 줬다. 이 표시행위가 중요하다 이거죠. 표시행위가. 의사주의는 이 사람이 살라고 했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의사와 표시는 일체로서 양자 모두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효력주의라고 한다. 의사도 중요하고
표시도 중요하다 이거죠. 이는 의사와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든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의사 따로, 표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합쳐 있다. 효력주의에 따르면 표시행위는 의사의 단순한 외부적인 표지가 아니라 삼다수를 먹겠다는 것을 외부한테 말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완성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표시행위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표시행위 자체가 그냥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예, 읽어볼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착오의 기본 유형은 착오가 의사표시의 과정에서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행위의 이해, 표시행위 중 어느 단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효과적인 결정 단계에서 이미 있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다. 금반지를 사려고 했는데 도금반지를 금반지인 줄 알고 잘못 인식하는 것. 이게 뭐죠? 동기의 착오예요. 앞에 있는 금은방 아저씨는 이게 순금반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가 보고 금반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반지인데 금반지는 10만원쯤 하는데 2만원에 있으니까 5만원, 2만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금반지 싸다 사야지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도금반지를 금반지라고 했으면 이건 사기고 근데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걸 금반지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내용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표시행위를 하긴 했지만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거다. 100달러라고 써 있는데 100달러라고 표시된 줄 알았는데 100유로였다는 거죠. 유로. 근데 달러하고 유로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잘못 생각한 거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다른 거죠. 유로가 더 비싸요. 표시상의 착오는 잘못 적는 거예요. 오기. 잘못 적는 거. 10만 원으로 적어야 되는데 만 원만 적는 거죠. 잘못 적은 거. 이게 착오라는 거지. 이런 착오가 있는 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유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만 나왔어요.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건이 필요하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첫째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긴 있어야겠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도 없으면 안 되겠죠. 의사 표시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 표시 과정에서 의사 표시자가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도 있어야 되고. 또 착오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둘째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 이 착오는 착오인데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 아주 뭐 세세한 부분, 조그만 착오는 착오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자, 즉
의사표시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료수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선 되게 중요한 거죠. 착오가 없었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때할 정도로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인도 의사표시자의 입장에 있다면, 아, 누구나도 이거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게 객관적, 주관적. 이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남이 봤을 때도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의 착오나 표시장의 착오가 해당되는데, 내용의 착오나 표시장의 착오. 내용의 착오는 아까 말한 대로 100달러와 100유로가 같다. 이거 내용의 착오죠. 이거 다른 줄 알았으면 샀겠냐 이거죠. 표시장의 착오. 표시장의 착오는 뭐 간단하죠. 100만 원짜리를 100원으로 갔다. 뭐 이런 거. 잘못 적었다. 이거 잘못 적은 거 표시장의 착오. 내용의 착오. 이건 내용. 표시.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뭐, 어느 화병이 있는데, 딱 보고, 아, 저거 고려청자다. 근데 고려청자가 아닌 거죠. 상대방도 고려청자란 말안 했고. 근데 지 혼자 고려청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 얼마예요? 근데 저 사람이, 10만 원이요. 오, 고려청자 10만 원 사야지. 그리고 봤더니 고려청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저 앞에 도로가 뚫릴 거야. 확실해. 저거 뚫리는 게 맞아. 그럼 저 앞에 땅을 사야겠군. 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아까 삼다수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내가 약을 타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삼다수를 샀는데 약을 분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약이 없어. 그럼 삼다수 할 필요 없어. 삼다수를 샀는데 약을 분실했어. 그러면 나는 삼다수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동기의 착오 이런 게 동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이거.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란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땅 파는 사람이 여기 도로 뚫리니까 사세요 라고 얘기했든지, 고려청자 이거 고려청자 맞아요 라고 얘기했든지,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파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샀다고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셋째로,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큰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핵심이에요. 중대한 과실이라면 의사표시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요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변호사야. 법률 잘 알고 있죠?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A라는 걸살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 판단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어. 이건 착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이다. 법적인 걸 모를 수도 있다. 이건 착오일 수도 있다는 거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늘상 하던 건데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 처음으로 거래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거.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알 거를 그것도 신경 안 썼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주식 양도 제한의 유무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은 산 다음에 못 파는 게 있거든요. 양도 제한. 내가 살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식 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예로 들수 있는데 의사표시자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상의 착오는 아까 오기죠, 오기 아까 100만 원, 100원 이런 거.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취소 배제 사유. 취소를 할수 있으나 취소할 수 없는 거. 배제 사유가 있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의사표시자가 그의 의사표시에 있어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 행위를 한 경우. 그냥 저 땅이 10만 원인데 도로만 뚫렸다 하면 10만 원인데 도로가 뚫리면 100만 원 된다. 10배 올라간다. 이거요. 이런 거죠.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 행위를 한 거죠. 100만 원될줄 알고.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에게 유익한 경우. 이건 뭐냐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를 10만 원에 사는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100만 원 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자, 즉 착오를 일으키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서로서로 아 괜찮아. 나뭐땅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안 올라도 괜찮아. 그게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게 표기가 100, 네 번째.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착오자가 의도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인데 100원이라고 했는데, 100원은 착오였죠? 100원은 착오. 100만 원.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0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착오 있으니까 100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떤 걸로 하자 했더니 상대방이, 그래,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에 살게. 상대방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자기가 있는데 이게 고급 도자기야. 그런데 100만 원짜리 도자기인데 만을 빼고 100원을 썼어. 상대방이 동전 하나 딱 주면서 가져가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100원이라고 써 있잖아. 이건 표기에 착오예요. 원래는 뭔데? 100만 원. 알았어. 그럼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취소권이 배제된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표시행위, 효과의사, 의사표시, 요런 얘기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표시행위는, 내심에 있는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마음속에 있는 걸 표시한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거. 이거 표시예요. 주세요. 계약서 작성. 이런 것도 표시예요. 말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거. 이것도 표시예요. 그래서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효과 의사는 뭐냐? 아까 앞에 설명이 나오지만 일정한 효과에 발생을 원하는 의사.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물 먹어야지 이거예요. 물 먹어야지. 삼다수 사야지 이거. 삼다수 사야지. 마음속에 있는 거. 삼다수 사야지. 마음이죠, 뭐. 마음. 목마르니까 삼다수 사야지. 약 먹으려고 삼다수 사야지 이거예요. 약 먹으려고 삼다수 사야지.
표시 의사는 이게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약 먹으려고 삼다수 사야지 하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해야지. 그러니까 효과 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는 의사. 참 말이 어렵죠? 효과 의사. 이거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예요. 이 말을 하겠다는 의사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의사예요. 하겠다는 의사. 그래서 표시 의사가 있은 후에 표시 행위가 생기는 거죠. 이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행위하고 표시 의사를 같이 그냥 놓고 설명하는 것도 그냥 같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설이에요. 행위 의사는 뭐 아까 앞에 설명한 그대로고. 그러면 표시 행위는 내심의 의사를 문제 볼게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다. 아, 표시행위 참. 표시행위는 내심의 의사. 내심의 의사가 뭐라고 했죠? 효과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다. 맞죠? 말하는 거니까. 2번. 효과 의사는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있는 거. 의사 표시자의 동기. 맞죠? 물 먹어야. 아, 목마르니까 물 먹어야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표시 의사는 표시 행위를 통해 효과 의사를 밝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표시 의사는 효과 의사, 마음을 얘기해야지예요. 요거. 상대방에게 얘기해야지가 표시 의사예요. 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 해야지 하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리는 거고요.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아까도 삼다수 얘기하면 매매라는 법률 효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죠. 대금 지급. 돈을 낼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은 물건을 양도할 의무가 있고, 돈을 받았으면 물건 줘라. 삼다수. 행위 의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앞에 설명 나온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시 의사는 설명을 통해서 나왔듯이 표시 행위를 통해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효과 의사를 밝히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표시 의사.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학설은 표시 의사를 의사표시 요소로 보지도 않아요. 표시 의사는 그냥 어디 묻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야지 하는 의사예요. 삼다수 얘기할게요. 삼다수 사야지. 이게 효과 의사예요. 그 다음에 삼다수 주세요. 이게 표시 행위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표시 의사가 있는 건데 삼다수 사야지라는 얘기를 얘기해야지 하는 게 표시 의사예요. 그 다음에 표시 행위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29에서 30번. 갑은, 가, 나는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로 인해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두 물음에 답을 하시오. 갑은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소 사육할 목적, 이게 뭐죠? 효과 의사죠? 효과의사, 사육할 목적으로 사겠다, 요거요.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사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을에게 밝혔다. 계약서를 썼죠. 요게 뭐죠?
표시행이죠, 표시행이.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표시 의사가 있겠죠, 요 사이에. 효과 의사를 밝히겠다는 의사.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계약금으로 천만 원을 을에게 지불했다. 그런데 갑은 그 가수원이 소를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봤자 소못 키운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에 을이 갑이 참 갑이 나 소 키우려고 과수원 살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요거는 얘기를 안한 거예요. 을은 그냥 과수원을 사겠다는 얘기만 들은 거죠. 근데 내심에 있었던 갑이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이거는 을은 모르는 거죠. 네모네모시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병 소유의 임야 산중 일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공원이에요. 병은 공원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네모네모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다 공원 설치하려고. 그런데 네모네모 시 공무원은 법령을 오해하여 누가 오해했죠? 공무원이 오해했죠. 병이 오해한 게 아니에요. 병 소유의 임야 전부를 모모모모 씨에 증여하여야만 그러한 허가가 가능하다. 이거 전부 씨에다 증여해야 공원 허가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은 공무원의 말에 따라서 증여를 했다. 이후 병은 자신의 증여 행위가 법령의 오해로 발생한 것이다. 이거 다 증여하지 않아도 됐다. 증여하지 않아도, 않아도 공원 만들 수 있었다. 가능. 그래서 내 증여를 취소하고자 네모네모 씨를 상대로 소송했다. 증여한 거 돌려주세요. 이거죠. 두 가지 케이스는 이해됐죠? 그리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 차고 발생의 단계 하고 나, 그 다음에 차고 유발의 주요인, 차고 발생의 단계, 가 어디서 차고가 있었죠? 내심의 차고죠. 내심의 차고. 그쵸? 내심의 차고죠. 그러니까 효과의사의 결정은 맞는 거예요. 효과의사의 결정. 차고 발생의 단계가 가는 예, 소를 과수원에서 사겠다는 거니까 그 내심의 단계 요거는 맞죠. 유발의 주요인 갑이죠. 자기 스스로 그 저기다 소를 키우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을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틀린 거죠. 두 번째 가 표시 행위에 이해 차고 발생 이건 아니죠. 표시행위 이거는 상관 전혀 상관없는 거고 차고 유발 이건 맞는 거고 표시행위는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건데 그거 이해, 잘못 이해한 건 없잖아요. 나에서는 이제 그 공원 만드는 얘기. 자 차고 발생의 단계 이거는 법령에 대한 잘못 해석이죠. 표시행위는 전혀 아니죠. 표시행위는 다 맞고 차고 유발의 주요인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 사람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다 증여할 필요 없는데 증여하라고 했으니까. 4번. 이것도 틀리죠. 차고 발생의 단계. 효과의사의 결정. 모모시 공무원. 자, 공원을 건설하려면 다 증여하여야 한다. 이거죠. 증여해야 공원을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아 증여를 해야겠구나. 효과의사의 결정을 하게 만들 때 차고 있었던 거죠.
그 유발은 누가 한 거예요?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증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했죠. 그래야 공원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증여를 한 거예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효과의사잖아요. 공원, 그러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건을 산 거죠. 물을 산 거하고 똑같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증여를 했어요. 이게 효과의사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차고 유발은 누가 했죠? 공무원이 했죠. 법령 잘못해서. 이게 답인 거죠. 표시행위에 의해.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증여해라, 전부 증여해라. 이거 잘못 본건 아니죠. 증여할 필요가 없는데 증여를 한 거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죠. 법이 그래요. 이거를 안 보고 풀면 사법시험인 거고, 보고 풀면 국어시험인 거죠.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터 디귿 관점에서 복의의 가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기억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저도 넘겨서 볼게요. 기억의 관점은 의사주의. 니은의 관점은 표시주의. 디귿의 관점은 효력주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의사주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표시자의 마음. 표시주의는 표시된 것. 네 마음은 뭔지 모르겠고 표시된 것만 상대방이 알지 네 마음까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효력주의는 이두 개의 합친 거. 다 중요하다. 이거죠. 의사주의는 사겠다는 사람, 효과의사를 보내는 그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근데 표시주의는 상대방 보호죠. 상대방 보호. 표시를 했을 때 마음 모르니까 의사주의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이익이. 기억은 갑이 토지를 사려는 목적이 소를 사육한 데 있다는 점에 중요하겠군. 이게 목적이니까, 효과의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상대방도 표시주의, 표시가 됐으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이걸 표시 안 했던 게 문제죠. 니은은 갑과 계약을 맺은 을의 신뢰. 을의 신뢰라는 것은 을은 표시한 것, 계약서 내용만 알지 이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갑이 작성한 계약서, 즉 표시한 거에 주목하겠군. 표시한 거에 주목한다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을 알 방법이 없다. 이것도 맞는 거죠. 디귿은 갑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던 의사가 완성된다고 보겠군. 이 사람은 효력하고 효력주의니까 둘다 중요하니까 의사가 이게 의사주의, 완성이 표시주의 두개 되죠. 자, 계약서 여기 표시주의 두개 합쳐졌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개다 중요하다. 4번 기읍과 니은은 모두 소유를 사육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사려는 갑의 의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갑의 행위를 불리하게 보겠군. 자, 소를 키우기 위하여 그 과수원 3. 요거 하나 따로 있고 계약서에는 과수원을 뭐 1억에 3. 요거 분리된다는 거죠. 요건 표시된 거고, 요건 마음이잖아요. 요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주의는 이게 중요하다. 일단, 과수원을 1억에 산다고 했으면, 이거를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과수원을 1억에 사기로 했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냈는데, 그러면 나머지 9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를 못 키울 것 같으면 내가 안 샀지 않냐고. 그러면 상대방은, 매도자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죠. 난 표시된 것만 보고 당신이 왜 샀는지는 몰랐다. 우리는 1억에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돈 내놔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근데 의사주의는 소를 키우려고 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소를 못 키우는 거 알았으면 샀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의사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건 표시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둘다 분리되는 거죠. 각각 따로 보는 거지. 니은과 디귿은 계약서를 작성한 을의 행위가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갑의 의사에 우선한다고 보겠군. 니은은 표시주의니까 의사에 우선한다고 보는 게 맞죠? 디귿은 둘다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아니죠. 답은 5번이에요. 요거는 맞아요. 근데 디귿이 틀린 거죠. 니은에 대해서 맞고 디귿은 틀리다. 31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 요건 한번 봅시다.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일반 시세 가격은 1,000만 원인데 이게 900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 아니겠는데 이게 10분의 1 가격이란 말이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의 착오나 표시장의 착오가 이에 해당되는데 쭉 설명이 있었어요. 자, 취소할 수 없다. 이 10분의 1은 심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0만 원인데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건 표기의 착오에 들어가는 표기의 착오. 두 번째,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의 가격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유리하잖아요, 자기한테. 여기 나와 있죠. 유리한 거는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매수인이 1,000만 원을 다시 준다고 하면 이것도 나오죠. 상대 의사표시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있게 할 용의가 있음. 해당되죠, 이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요거는 이제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 직업상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던 매수인이 이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건 직업상 앞에 쭉다 설명 나오죠. 요거는 표기상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 문맥상 A부터 E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A가 뭐예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에 의하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입학한다. 뭐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쳐. 맞는 얘기네요. B. 의사 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 얘기죠. 판단. 이건 쫓아간다는 얘기죠. 다르죠. 그 다음에 C. 100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유로와 달러가 같은. Same. 우리 같은. 이거는 like. 누구 같은. 다르죠. D. 의사표시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 사람이라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설립, 다른 얘기죠. 2. 행위나 종류, 목적 등의 뭐 비추어. 불 비추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거는 뭐 맞추라고 낸 문제네. 1번. 자, 제가 그냥 보고서 바로 설명하느라고 아까 조금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쭈물쭈물 거린 게 있었는데, 전체 설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나중에는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마음이 급할 것 같아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올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용어 정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를 현실적 용어로 좀 바꿔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그냥 문맥 정리만 해서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요. 정답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일단 급하게 녹음을 해서 한 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법 쪽보다는 앞으로 경제학을 먼저 많이 올릴 거고요. 경제학 다 올리고 나면 법 관련된 지문들도 다 분석해서 올릴 테니까 그좀 성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친구가 더잘 나오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